다음으로 윤재욱 다음으로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보통 안 한다고 매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좀 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페이스북 우리 윤석열 후보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주식 양도세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개미 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보유 금액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라는 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미디어 오늘. 예, 오늘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좀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페이스북 우리 윤석열 후보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주식 양도세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는 후보님께서 전격적으로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정책 본부를 비롯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회의 이 자리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올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합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의 주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주주 지분 1% 또는 보유액 10억 이상인 경우에 매기고 있는데요. 원래는 3억 이하까지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금을 매기려고 하다가 동학개미들의 저항 때문에 2023년으로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세법 개정, 소득세법의 180석 민주당 의석의 그 개정에 의해서 2023년부터 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도록 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정책본부와 후보님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성명을 통해서 대차 대조표상 부채 축소 그리고 앞으로 3월, 5월 연준 회의 때 계속 현재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증가세라든지 미국의 실물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금리 인상과 긴축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그리고 미국의 모든 증시가 곤두박질 치면서 밤잠 못 자고 미장에 목을 메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40, 50대 우리 동학개미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집한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현재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생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 걸고 있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이 절망과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 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우리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 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그리고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 삼전 주식을 예를 들어서 수백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안 매기느냐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 종합적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오히려 양도세를 물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오히려 그 피해는 한국 증시 자체의 추락이 더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들이 이 모든 이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보유 금액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라는 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증시를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한국 증시에 여러 가지 정보 공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미 투자자들의 불리한 점들을 극복한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차익이 생겼을 땐 세금을 매기고 손실은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놀부식의 일방통행식의 세금이 아니라 손익통산, 캐리오버라고 합니다. 손실이 난 것과 이익이 난 것을, 그리고 그 투자자의 한 소득을 갖게 되는 그 납세자 기준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저희들은 설계하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 금액 관계없이 개별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현행법 민주당 180석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한다라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그것은 우리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